오늘 가을 완전 갈색이네. 인간 갈색 닥스 스커트랑 자켓 입고 갑니다. 안녕. 일단 그냥 아이디어만 나열해 놓은 상태예요. 네네. 첫 번째는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버킷리스트를 좀 유쾌하게 보여주면 어떨까? 그런 서비스를 약간 노출하는 그런 형태 브랜디드 효과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19일로 이렇대요. 이럴 거면 편집을 더. 아, 이래놓고 편집 수정 계속 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영상 좀 봐야 돼. 단계별로 그냥 제한해버리면 될것 네, 같아. 저도. 응. 그렇게 해도 100명 굳이 안 풀어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이 했는데? 고르기가 힘들겠는데? 일단 이거는 그때 얘기했던 거. 상황 대처에 대한 반응 자체가 너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런 애들이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 내가? 막 이런 느낌? 말 그대로 킬러 콘텐츠를 만들자. 용인 리조트 같은 것도 한 번씩 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방에다가 배치해가지고 할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인데, 네. 되게 상품이랑 그런 거 노출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잡아준 것 같아서. 그리고 일단 그냥 가지고 있고, 저 오면 뭐 오전 중에 주겠죠?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지금 만질 게 없을 것 같거든요? 다 가져가면 될것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여줘야 되니까 내일 저는 중에 정리를 해야 될 거면 오늘 4시? 90% 정리된 버전을 보내드리고 피드백 수용을 해서 내일 뭐더 정리를 한 다음에 내일 저녁 때 전달을 기획 중에 하는 게 어떠신지. 기획이라면 그러면은 기획이랑은 내일 보는 거예요? 네. 오늘 안 보고? 오늘 봐요? 기획이 다 뒤집는 역할도 그 스타일도 아니니까 오늘 오후에 둘다 그냥 불러서 보여주고 네. 수정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수정할 시간이 많은 게 좋으니까. 싹다 붙였어요. 네. 그냥 연관 없는 것도 다 브랜드 메시지를 붙여서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 예를 들면 네네네. 그런 거 활용하는 나는 A야. 저는 뺀다 그러면 정도를 빼면 어떨까 생각인데, 네. 우리 단계에서 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생각만. 좀더 재밌다 이거. 재밌죠? 별로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데, 지금 매달려서 다 떨치고 있는 거예요. A few moments later. 저희 팀장님 뭐 네. 보신다고 하시거든요. 네. 너무 날 것들인데 지금 정리가 안된 단초들만 말씀 안 하실 있어가지고. 거예요? 진행상황만 주셔서. 네. 일단 미션 저희 목표는 킬러 콘텐츠 제작이라는 그런 미션을 두고 아이디에이션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아이디는 총세 가지 라인으로 준비를 했어요. 자산을 활용하는 라인이랑 브랜드 메시지가 녹여져 있는 그런 웹 예능이랑 그 활용하는 라인 총세 가지 라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A는 저 셋이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찍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된 아이디어고. 네,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A 한 라인이 저렇게 많은 거죠. 지향해야 될 것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경우는 조금 비현실적인 부분이 좀 많잖아요. 두개 정도를 가져가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자산 활용 묶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될것 같고요. C라인에 대해서는 뭐이 정도로 좀 준비해서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슬로건은 어떻게 살려야 될까? 뭐가 최소한 살려줄 수 있는 소재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라인은 ABC 이런 거다 없애버리고, 세개 정도만 저희가 그냥 따로 선별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한 5개만 들고 가요. 유행어가 될 거라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행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재밌죠. 화살, 양궁선생님 화살이고. 약간 헝구 게임처럼. 우리 3시에 팀메이죠. 디벨롭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온웨어 해요? 어. 끝났어요? 어, 끝났어. 이제 TV 나와요? 오늘도 갈 차림입니다. 살짝 도톰한 니트에 예, 작게 걸치고 이렇게 갑니다. 안녕. 배경은 다 아시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품을 키 아이템으로 해서 업계를 선도하고 대중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총 예산은 한 정도이고,
다음 광고주 미팅은 10월 27일 화요일, 그리고 온에어는 12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긴밀한 소통을 해서 각사 대표님들이 같이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맛없는 걸 샀을까봐 걱정은 엄청 하지만 라벨이 예뻐서 고르기도 하고, 카테고리 자체가 되게 저렴하게 팔고 캐주얼하게 네네, 즐길 맞아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쉽게 즐길 수 있어가 어쨌든 그냥 장점인 거죠. 친구 아까 영상을 찍기 때문에 또 다른 제품이 될 수도 있는 사실 저 가성비잖아 일단은. 네, 가성비로 봐야 될 거 같아요. 잠시 이후에 저랑 이랑 한 시간 정도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카페 들어가시죠. 좋습니다. 내일 우연히 그냥 랜디는 다 마무리하시고. 넵. 오늘 일교차 장난 아니에요. 지금이 6도, 최고 온도가 16도?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너무 빨리 개시하는 거 아닌가. 하여튼 이렇게 갑니다. 다녀왔습니다. 배고파. 오늘은 목요일이고 내일은 원래 저희 회사 셋째 주 금요일은 해피 프라이데이잖아요. 오전 근무만 하는데 내일은 오전 반차도 내가지고 쉬어요. 추석 때 거리두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고 안 내려갔었거든요. 그래도 좀 아쉬워하시기도 하고 어른들도, 저도 좀 휴식할 겸 광주에 내려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짝꿍은 지금 회사 때문에 바빠가지고 못 내려가고 저랑 라임이만 같이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빨리 퇴근하고 싶다 싶었는데 지금 또 며칠 전에 새로 들어온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정말 진짜 이번 프로젝트만큼은 제가 예상을 못하고 설마 또 일이 들어오겠어 하고 휴가를 다음 주 월화까지 냈어요. 근데 이제 화요일에 회의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어저께 OT를 받고 화요일에 회의를 하는데 저는 오늘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아이데이션을 해서 급하게 파일을 넘겨드리고, 그리고 영상 편집하던 것들도 피드백이 꼭 6시에 오더라고요. 퇴근할 때 그것도 정리를 좀 덜한 채로 퇴근을 했어요. 일단 오늘 저녁을 못 먹어서 멸치 칼국수가 맛있더라고요. 그거 끓여 먹고 좀 편집할 줄 줘야 되는데 그냥 드리면은 뭐 한두 번 수정을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제가 레이아웃을 조금 잡아서 발주를 드리고, 내일 먼 길 가야 되니까 짐도 좀 정리를 하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 금, 토, 일, 월까지는 광주를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이 이번에 새끼 고양이를 입양한대요. 구경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최근에 파리의 에밀리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나와서 제 주변 사람들이 다 보길래, 저는 솔직히 파리에 대한 그 뭐랄까 로망이 없었거든요. 에디트 피아프를 좋아해서 샹송은 되게 좋아하는데 그 샹송의 프랑스어의 발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배워보려다가 실패한 적도 있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드라마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더 가볍고 위트 있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좀 더 발랄하고 하이틴 같은 느낌? 가볍게 보기 되게 좋아서 출퇴근할 때 순식간에 지금 이틀 만에 7화 보고 있는데 이거 되게 추천드릴게요. 재밌어요. 그리고 광고회사예요. 그 SNS 마케팅 회사가 주제로 나와가지고 조금 더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팔로워가 이렇게 사진을 파리가 안 보이게 얼굴만 찍는데도 팔로워가 그렇게 빨리 늘어난다고? 뭐 이런 드라마니까 뭐 그런 기분도 되긴 하지만 하여튼 재밌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화장을 다 지웠고 지금 밤이 되었지만 그래도 먹을 거는 먹고 정리를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라임아. 라임아. 모른 척 하지 마. 거기 네 자리 아닌 거 알잖아. 응? 너 데려갈 거야. 오, 성풍도 돼. 하지 마. 라임아! 라임! 나 피하는 거 아니야? 카메라만 들이대면 얘는 이러더라.
이거 따라다녀. 라인. 먹겠습니다. 의자가. 야, 전어다. 전어가 끝물일 것인데. 그래서 다 또 뼈를 발랐대잖아. 이거는 뼈 안 바른 거고, 이거 뼈 바른 거고. 부드럽다. 뼈 발라서 더 먹기 좋을 거다. 뼈가 있어야 맛있다. 아, 이 게장맛 오랜만이다. 게장밖에 안 먹어. 할머니는 이게 또 갈치가 이렇게 뚱뚱해요, 이렇게. 맛있다. 오늘 장에 산 건지. 네, 오늘 장이에요, 아버지. 장이라고요? 10만원어치를 샀는데 갈치가 맛있다. 예? 맛있어? 응. 왔다, 성공했다. 갈치가 네. 엄청 맛있네. 갈치가 안 맛있을까 무서워서. 그리고 아버지가 중국자니까, 그래서. 왜 썼어? 썼어, 아버지? 왜? 아, 낙지 보고. 뭐 와? 무서워서. 무서워서. 아, 좋은 게 아니라 무서워서. 오늘 토요장이구나. 잘 됐네. 장 가야겠다. 그 선물 그거 거기서 합니다. 아니. 꼭꼭 씹어서 끝나는지 이렇게 밥만 먹으면 안 되게. 알았어요. 이름부터 먹으면 맛있는 거 나와. 날씨가 틀리구만. 징하게 좀 났더랑 오늘. 오늘 장에 물 많이 났더라. 많이 먹어도 겉절이가 먹고 있대. 다 못 먹었네. 전어도 났더라고. 많아요. 지금도 엄청 많네. 이야. 많이 먹네. 몸에 우리 빠져 그랬네. 너무 여러 가지 좀 먹어갖고 배불러 그래. 그러니까 서울이랑 식재료가 너무 퀄리티 차이가 심해. 깨구나. 너무 좋다. 너무 배부르다. 조용하네. 그러니까 조용하고 좋네. 왜 이제 조용하대? 할아버지가 갔어. 왜 남자를 안 좋아하나? 인사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인사를 안 해서? 앉아가지고 인사하고 그럴 때는 안 했는데 막 돌아다니니까 정신 없어가지고 까다로워. 응? 그거 저 세지에서 배 사먹었더라. 세지에서? 아. 근데. 아. 그래도 17개 3만 원 샀던데. 세지가 뭐야? 그 과일 파는 데가 있대. 지역명이야? 이거는 뭐야? 카메라. 저번에 봤잖아요, 우리 같이. 유튜브. 엄마가 보고 있는 거. 나이 먹은 데 난다야. 그러지. 서로 잃어버렸는데. 서른 줄인데. 응? 지금 딱 애기 낳으면 좋겠는데. 안 날라 몰라. 뭐 나오면 좋지. 귀가 이렇게 이렇게 돼. 뭐 소리가 나거든. 응. 요 누가 요걸 갖다 줬어 썼는데. 예쁘네. 좋은데. 화사하고 분홍색이 더 이쁘다. 응. 할머니 찍고 있어. 예뻐. 할머니 찍고 있다고. 특가파하는 거. 쪼글쪼글한데요. 예뻐요. 할머니 브이로그 보니까 할머니가 등장하겠네. 전 세계적으로 나가겠네. 뒤 우크라이나에서 볼 수도 있다. 우리 나온다고 내가? 어? 어휴! 지어라 지어. 지어? 그것까지 다 올려. 어 그래야지. 지우라는 거 올려야지. 아니 그러지 말고 엄마. 그럼 이것도 만 원이 넘은 거야. 야, 나 한 불 돌아보고 있고. 아 돌아봐도 이 갈치는 없어. 엄마. 갈치 사러 가자네. 버섯 사러 가 갖고. 그래도 없어 갈치는. 예. 지금 싸게 되는 건데 이모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되지. 내가 그냥 안 남고 그냥 팔려고 이제 사장 다 됐어. 8천 원에 주문 들었다. 이거는 만 원에 가져가. 만 원치는 주제. 몇 개 더 드릴게 언니. 그러게 지금. 이거 보다시피요. 이래갖고 진짜 다 왔어. 너거 맛있어. 뭐 맛이냐? 이거 낯설고 하지. 난 보러 왔는데 잡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네, 올려놓으세요.
가자, 다른 거 사러 가자. 아니, 어디 가 있지? 뭐가? 버섯? 어. 이거 버섯 아니야? 할머니가 찾겠지. 나 싸운 줄 알았다. 비싸? 응. 아이고, 이뻐라. 안녕. 아, 그래. 어디서 왔어? 이렇게 이뻐라. 풀려있대. 아이고, 아이고. 네. 다시 잡아봐. 여기에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엄마랑 할머니 어디 갔어, 근데? 그냥 갔어. 아이고, 얘도 이뻐라. 아, 되게 귀여워. 아이고, 꼬작꼬작해.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엄마 찾으러 가자, 우린. 따라와? 어. 어, 간다, 간다. 갔다. 환상자가 얼마 돼요? 2만 원. 2만 원? 환상자 좋네. 어떤 거? 이거요. 알았다, 나 너부터 많이 사. 서멀고 불판으로. 아니, 간판이 너무. 일찍이 오면은 비어있을 거예요. 아. 저 한참 들어갈 때라. 이게 자는 눈이라는 게 너무 웃겨. 아빠 기름에 여기는 세량지 라임이랑 아 시원하다 다 알았다 라임아 우와. 어, 더워. 덥고 멋있다. 짠. 라이마, 카메라, 라이마. 자, 카메라, 카메라 봐. 저기, 저기. 트루메스. 물 먹고? 어, 라이마. 여기서만 라이마 엄마 여기 라이마 라이마 숨어버려. 숨숨 집에 숨어버렸어요.